교도문 83번 빌립보서 4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토록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풍파 많은 세상에서 구원자 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사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복된 주일에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사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가 진실한 예배자로 드려지게 하사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영적 아름다움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을 새롭게 하시사 삶의 길에 팽개친 십자가를 다시 등에 지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계속 오르게 하옵소서. 비어진 기도의 자리도 무릎으로 메우게 하시고 틈이 있는 예배당 좌석도 채우도록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약한 제자, 편한 제자로 살던 저희 자신에 대한 신령한 근심을 뜨거운 회개로 바꿔주시옵소서. 사제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성령의 만져주심으로 변화되어 좁은 길을 선택하며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강력한 제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살길을 열어주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나라, 열방을 축복하는 제사장 민족으로 세워주시사 코로나19로 고통 중인 전 지구촌의 아픔을 완전히 치유하는 새로운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모든 권위가 무너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로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영적 분별력을 부어주사 국난국복에 강력한 은혜가 베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들마다 나라를 위해 사상 결단하며 기도드리게 하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새로운 나라로 역사를 재편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고난 중에도 순교자의 영성으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불성각으로 보호하여 주시며 이 민족이 하루속히 복음으로 하나 되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열방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영적 키자비 역할을 감당하도록 광림의 재단을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 전하며 세상의 평화를 선포하는 교회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를 때 주의 재단이 인생의 한밤중을 경험하는 이들을 치유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서와 기관, 속회 선교회마다 날이 갈수록 영적 뼈대와 골격이 튼튼해지므로 범사에 펄펄 살아나는 기적의 무한지평을 경험하는 토대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향한 간절한 기도를 드리시사 교회 학교와 어린이집, 샤이닝 키즈와 스쿨, 샤이닝 유스와 사랑부, 청년부와 청장년부를 하늘의 불말과 불명으로 철통같이 지켜주옵시며 민족과 열방의 미래를 밝히는 글로벌 리더로 비상하게 하옵소서. 세워주신 지성전과 국내 선교지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와 영향력이 흘러넘치게 하시사 영적 어두움의 시대를 사는 이들마다 인생 새판짜기의 교정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열방 선교사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사 당면한 많은 도전들을 이겨내게 하시며 영적 기백으로 믿음의 복을 지속하게 하옵소서. 인생 가시를 인생 기도로 바꿔주시는 호렛산 기도에 나와 깨어진 심령과 간절함으로 엎드려 부르짖을 때 치유의 역사로 충만케 하사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살려주시옵소서. 억눌리고 낙심한 인생들마다 만나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영적 대반전을 경험하는 전환점이 되게 하옵소서. 두려움과 의심으로 불안해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광림에 속한 가정과 자녀와 일터마다 친히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영적 안전지대에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비해 놓으신 기회의 손을 꽉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는 감독님께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강건함을 주옵시며 기도하실 때마다 죄의 기세를 꺾고
하늘 사명의 불꽃으로 상실의 두려움을 불태우는 거룩과 승리의 남은 여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울된 동산과 기도의 푸른 감람나무로 주의 제단과 한국교회, 세계선교의 사명을 완수해 가시는 담임 목사님께 하늘의 신령한 능력을 부으사 불확실성 시대를 부흥의 새 시대로 변화시키는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대원하실 때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사 피곤함과 연약함을 하나님의 강력한 세임으로 맞바꿔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말씀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야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평가할 때에 그 사람의 드러나는 모습이나 외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말하지만은 이런 것에서는 그 평가됨이 잘못 평가될 수도 있고 때로는 실수함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에 가장 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그가 가진 소원이 무엇이냐,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을 바라고 사느냐 소원하느냐가 그 사람의 목적이 될 때에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외모가 수려하고 아무리 좋은 인격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가 가지는 소원과 그가 원하는 바라는 것이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것이 그 사람의 목적이요 소원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극히 동물적인 본능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소원과 바람이 뭘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들에게는 하나의 영적인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일 것이고 더 나아가 영혼을 지향하는 마음일 것이고 이 세상을 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께 속한 우리들의 바람과 소원일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럴 겁니다. 그러게 기도하고요, 그러게 예배하고요, 그러게 새벽을 깨우며 호렙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소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니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있기에 하나님께 나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삶, 예수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 속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동물적인 본능에 가까운 소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언제나 세속적인 것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삶, 우리 주님은 아시고 마태복음 6장 3절 31절 말씀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의로움이 우리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나의 기도가 제목이 될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또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앞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들어가면서 마지막 때에 불의한 청지기가 하는 지혜로운 모습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행할 일이 무엇인가 그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를 보고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면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 대한 사랑과 나눔의 말씀을 하시며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러한 삶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장에 와서는 다른 사람을 실족케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실족케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거나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가로막지 말라는 의미로 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가로막는 사람,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을 실족케 하는 사람은 연자 맷돌을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섬뜩한 말씀이지요. 그 후에 17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용서의 삶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용서의를 말씀하시면서 가까운 형제가 죄를 범하였거든 조심하라, 그리고 죄를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용서하되 일곱 번씩 일흔 번씩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들은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한 번 용서할 수 있습니다. 두 번 양수할 수 있습니다. 세 번, 백 번 양보해서 용서할 수 있습니다만은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용서하는 말씀, 이건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자 제자들이 오늘 17장 5절 말씀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도무지 자신의 생각과 이성의 범주는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이런 자들만이 이렇게 하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자 제자들이 엎드려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한 번도 경험을 묻지 못한 이 엄청난 사태 앞에 질서가 무너지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삶의 방식들이 무너져 내려가고 사회적 룰도 무너져 가게 하고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절망과 좌절 정말로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여러분 이러한 삶의 우리의 정황 속에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는 일이라고요? 그럼 이미 망가졌던 우리의 삶은 원상대로 회복이 되더란가요? 행여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바와 거리 두기 한 우리의 삶들 여러분 종식된다고 해서 옛날처럼 가까워져서 서로 같이 이야기하며 담소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까요? 이미 우리의 삶은 이미 이 삶의 바운디리 안에 이 삶의 습관 안에 고착되어 가는데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게 어떤 것일까요? 다름이 아니라 믿음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께 아뢸 수 있는 말씀은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이거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이 어려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하는 이 제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아닐까요? 이런 고백 속에 주님은 어떤 믿음을 말씀하시는지요? 어떤 믿음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믿음은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새로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처음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실 때 너희는 나를 사람 낚는 업으로 삼겠다고 하는 이 부르심에 제자들이 따라 나섭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제자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널리 전파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했던 예수님이시기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처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이 가졌던 마음과는 전혀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사람들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정치와 경제, 문화, 종교 할 것 없이 다 전부 타락된 시대에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가 다 죄악뿐이었던 생활 속에 나름대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대로 이 땅에 메시아의 나라가 오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대하며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저 옛날 다윗왕의 때에 저 옛날 솔로몬 때 영광과도 그런 나라 그런 메시아가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기를 원하고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시며 거진한 오랜 기간 동안 들려오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이 백성들은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메시아여 저분이야말로 이 땅을 구원할 자라고 그러기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나는 좌편에 난 우편에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힘없이 돌아가시자 저들은 희망이 바뀌어 좌절이 되었고 저희들은 희망이 바뀌어 실망이 되었고 기대감이 바뀌어 좌절을 바뀐 제자들 그러기에 생존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고향으로 뿔뿔이 흩어져 갑니다. 그러기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사도행전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묻지 않습니까?
나라의 회복하심이 있대니까 어느 때에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합니까? 라고 하는 메시아에 대한 세속적인 꿈을 버리지 않았던 제자들, 이랬던 제자들이에요. 동기가,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세속적이었어요. 그런데 저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저들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들이 간절히 바랐던 처음의 동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행적들을 눈으로 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생활을 보면서, 예수의 이름은 권능의 사람이요 능력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는 단순히 병고치는 분이요 능력 있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요 구원의 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하나의 소원을 간구하죠.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예수님을 만남을 인하여 변화된 소원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세속적인 동기, 예수를 만난 후에도, 예수님이 내 삶 속의 주인 삼기 전에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로 삼기 전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 이뤄보고자 입는 것, 마실 것, 높아지는 것, 내 세속적인 명예와 내 세속적인 욕망을 이뤄보고자 꿈틀거렸던 제자들. 근데 예수 만난 후에,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후에 그의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바라보면서 아하, 저건 믿음의 문제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병 고칠 때마다 묻는 병을 고치고 장님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고기 다섯 개와 보리떡 두 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많은 이적과 행식을 행하시면서 예수님 언제나 마지막에는 믿음이어야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더 나아가 병을 고칠 때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냐,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럴 때마다 아하, 믿음이구나, 믿음이야말로 내 문제 모든 것이 해결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제자들은 오늘 이 놀라운 믿음에 관한 물음을 던지면서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믿음은 능력의 역사를 나타나게 합니다.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을 보면 지붕을 뚫고 달아낸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을 보면 예수님은 다른 것으로 중풍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 저희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은 그 중풍병을 걸린 친구를 데리고 오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하, 믿음이 능력을. 더 나아가 믿음은 평안함을 줍니다. 풍랑으로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배 밑 고물에서 주무십니다. 다른 사람은 죽겠다고 다 성인데 두려움과 염려 어찌할 줄 모르는데 예수님은 주무십니다. 제자들이 다급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를 잠잠케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어찌 적게 믿는 자여 어찌 의심하느냐. 아, 믿음은 내게 평안 주는. 제가 다녔던 학교의 교수였던 데이비드 시몬스 박사가 말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하며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세 가지의 장애물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가 뭐냐? 자기 의존도입니다. 내 의로움, 내 노력,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 무엇인가 된 줄 아는 사람들,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자수성가 하신 분들, 훌륭하신 분들 많죠. 그런데 신앙의 면에서는 예수 믿는 게 참 힘듭니다. 제가 산 주택에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가면서 80대 어르신을 이렇게 만나서 같이 얘기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젠틀하고요, 얼마나 유머가 있고, 아,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얘기해보면 얼마나 지혜도 많고 세상을 보는 눈도 참 훌륭하신지요. 배울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만나서 어르신 제가 누군지 알죠? 그랬더니 아, 알다마다요, 목사님이시죠. 잘 됐다 싶어서 어르신 교회 좀 나오시지요. 그 말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렇게 말 잘하고 그렇게 어떤 분이 딱 뭘요? 그예요. 한번 거절당하니까 만나는 게 얘기하는 게 서먹서먹한 거. 다음에 만났어요. 아, 어르신 교회 좀 나오라니까요. 그랬더니 그때도 아이 뭘. 웬만하면 뭐 여러 가지 논리를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할 텐데 그나마 목사의 좀 체면 생각해 준다고.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내가 느낌이 왔어요. 내 의로움과 내 능력, 내가 가진 것으로 어떠한 것을 이루었다고 하는 사람들, 자기 의존도가 높은 사람들, 은혜로 은혜를 말지 못합니다. 또 하나 있죠.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사람은요,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얘기하면 왜? 한 번도 다른 사람에 대해 사랑한다는 얘기 해보지 못했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받아들일 여유가 없잖아요. 왜?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에고이스트가 결혼생활에, 가정생활에 문제가 많아요. 사랑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 당신을 사랑한다? 예, 맞습니다. 받아들일 줄 알 때에 그것이 은혜로 임하고 그것이 내게 큰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하는데 받아들지 못하니 여유가 없으니까요. 또 하나 있죠. 경험에 집착하여 사는 사람. 자기 경험에 집착하여 사는 사람. 누가 어떤 새로운 경험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경험에 대하여 부정하지요. 해봤어? 라고 얘기 물어봅니다. 내가 한 경험만이 내 인식과 내 지식으로 만들어 절대화시킵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이나 다른 사람의 지식에 대해서는 상대와 절하시켜야죠. 이런 사람에게는 은혜를 몰라요. 제자들이 예수를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 나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며 저들의 처음에 믿었던 믿음의 동기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세속적이고 욕망과 욕심을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것으로 마다하지 않았던 제자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서 저들의 믿음의 동기가 달라집니다. 자기 의존의 믿음을 버리고 이기적인 믿음을 버리고 배타적인 믿음을 버리고 세속적인 욕구에 의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며 그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이 백성 위에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거룩한 뜻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먼저요. 그럴 때 내 삶에 부족한 것,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은 채워주시는 역사, 그리고 더 넘어서서 내 삶 속에 의와 사랑과 화평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그 믿음, 새로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먹는 거냐? 아직도 입는 거냐? 아직도 내 자녀가 잘되고 내가 잘되고 내가 이 세상에서의 욕망과 누리고 싶은 욕심이 채워지는 것이 예수 믿는 동기냐? 아니.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 만나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 믿음의 동기가 변화해질 때에, 새로운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거기에 주님이 놀라운 은혜 안에서 사랑과 풍성함과 그리고 놀라운 은혜와,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우리의 삶, 복된 인생으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믿음의 진실성을 얘기합니다. 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요구에 우리 주님은 다름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 이것이 믿음이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오래된 믿음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워진 믿을 뿐만 아니라 믿음에는 진실성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7장 6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겨자씨 안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를 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울 할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니라. 겨자씨의 믿음을 통하여, 겨자씨의 책들을 통하여 믿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겨자씨의 비유를 하셨을까요? 우리 흔히 믿음을 얘기할 때에 큰 믿음, 적은 믿음, 믿음의 분량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믿음을 말씀하실 때에 믿음의 분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것이라도, 겨자씨만한 믿음, 적은 믿음이라도 그 안에 믿음의 진실성이 담겨져 있으면 그 안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이 말입니다. 땅에 심겨져서 그것이 움트고 싹트고 줄기가 나고 이파리가 나고 나무가 되는 것은 뭐예요? 그 씨앗이 진실하기 때문인 거 아니에요? 거짓됐으면 죽지요. 진실하기 때문에 그 안에 뭐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겨자씨 비유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겨자씨의 적은 씨앗이지만 그 사람의 그 씨앗이 자라, 땅에 심어져서 움트이고 자라고 줄기가 자라고 이파리가 자라고 풍성한 나무가 된 것은 그 씨앗이 진실하기 때문에, 진실은 생명이 있겠다는 거죠. 믿음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믿음은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진실함에 생명의 역사가 있고 그 생명의 역사에 성장함이 있고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역사를 보세요. 여러분, 예수의 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됐을까요? 미미하게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열두 제자를 삼으셨잖아요. 이거부터 복음이 시작됐잖아요. 겨자씨 같은 작은 복음의 역사, 여러분, 저 베들레헴에 시작하여 갈릴리에서,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골고다 언덕으로, 여러분 뭐예요? 다 겨자씨의 적은 믿음의 역사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것이 인류 구원을 이루시잖아요. 왜요? 생명이. 예수님의 열두 제자 보세요. 신통치 못한 제자예요. 그 중에 신통한 사람 하나 구한다고 한다면 예수를 판 유다일 거예요. 그는 예수를 믿을 때에 그는 완전한 바람이 있었어요. 이 나라가 로마의 이압자에, 이 제국 앞, 제국계 앞에 이 착취가 없다는 것에 자유로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 자기가 찾고 찾다 보니까 예수를 만나고 예수야말로 정말 이 나라를 회복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를 전체를 다 바쳤어요. 근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말하며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얘기하며 자기는 저 예수를 통하여 자신이 이 땅에 회복하고 이 로마에 뒤집어엎고 이런 것들을 꿈꿨는데 예수는 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예수를 팔아버리잖아요. 지극히 합리성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만큼 가성비가 안 나오잖아요. 넘기는 거 지극히 당연하죠. 그런데 그 밖의 제자들, 저들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그럴 때 적은 믿음이지만 신실함이 담겨질 때에 생명력의 역사를 움트고 그 생명의 성장을 가져오고 역사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 역사 135년입니다 여러분, 145년 동안 이 기독교가 들어오니 이렇게 놀랄 만한 부흥을 가져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저 제물포 항구에 주일 아침에 안개가 자욱한 그때 내렸던 벤젤레 목사님, 저가 복음을 전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될 때 어떻게 135년이 흐른 이 지금에 이렇게들 누가 알았습니까? 연세대학을 세우며 이화대학을 세우며 배재학 등을 세우며 그 밖에 수많은 학교들 세워서 정말로 이 시대, 그 시대에 사람들을 세우고 인물을 배출해냈던, 그들이 이 나라의 성장의 동력을 만들어 놨던 근대사의 역사에 한국 기독교를 제외하고는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한국의 기독교를 제외하고는 이 땅의 역사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근현대사에 초석을 놓았던 한국 기독교,
여러분 그거 죄아진다고 죄아집니까? 누가 알았겠습니까? 적은 거지만 그 안에 진실함이 담겨져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적은 믿음이 날지라도 그 믿음의 진실한 복음의 내용이 담겨져 있을 때 그 안에 생명의 역사를 꿈꾸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뭘까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어떤 믿음을 믿는 걸까요? 복음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거듭남을 믿는 것이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역사와 나를 변화시키고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것이고 기도의 응답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는 것이고 그러기에 지금이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곤고와 어떤 힘이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고 우리 하나님의 종적으로 선을 이신 하나님을 내가 믿으며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믿는 것, 모든 일련의 사건들 속에 그것이 역사적이든 현실적이든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창조주 사랑을 믿는 것,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믿는 것, 합력과의 손을 잃을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의 의와 사랑의 마지막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확실히 드러날 것을,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실 것임을 믿는 것, 이 믿음에 대한 신실함이에요. 여기에 뭐가요? 생명의 역사가. 그러기에 제자들이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교자시 비유를 통해서 적은 것이라도 신실함 있는, 그러기에 생명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실한 믿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뭐예요? 진실한 믿음이에요. 끝으로 믿음 안에, 믿음에는 충성됨이 있어야 됩니다. 충성됨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종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종된 자로서의 충성됨의 지혜를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어떤 거예요?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17장 1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유로 종의 이하 말씀을 하십니다. 종이 밭을 갈거나 양을 치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주인의 식탁을 차려주는 것 당연한 의무라는 겁니다. 밭을 간다고 해서 양을 친다고 해서 주인에 대한 충성스러운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양을 치다가도 밭을 갈다가도 돌아와 주인의 식탁을 차려주고 그 옆에서 시종을 두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칭찬을 듣거나 대가를 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인은 종이 시종을 둔다고 해서 밥을 차려준다고 해서 식탁을 차려준다고 해서 사례하거나 인사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 자랑할 말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는 충성이 따라와야 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 온전히 따르는 충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한다면, 또 하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일을 온전히 행하다고 해서 칭찬을 기대하거나 다른 사람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면 이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다가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 용어 씁니다. 왜 자빠지는 줄 아세요? 예수 잘 믿다가 열심히 믿어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 다 좀 알아주면 좋을 텐데, 인정받으면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인정 안 해주니까 뭐요? 자빠져 쳐줘요. 그거 회복하기 얼마나 힘드셨어요? 시험 들지요, 넘어지지요. 여러분 여기는 신앙의 마음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입니다. 정직하게 보상 없이 할 뿐이에요.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준 은혜에 감사하며 충성스럽게 주께서 분부하신 일을 감당하는 자,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종의 사명으로 잘 인식했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바울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은 언제나 자신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종, 주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종, 바울, 주의 종이란 이 바울 서신 13권의 서신 가운데 무려 몇 번 나오느냐? 150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종된 의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는 늘 얘기하길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런 거로 나에게는 자유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목적도 방법도 이래 미래도 생명도 다 주의 것입니다. 왜요? 나는 주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말씀에 종의 비유를 여기한 다름이 아니라 주인의 의지를 자기의 의지로 선택하는 것, 이게 종이다. 주인이 하라는 건 내가 당연한 의무로, 내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로 받아들이는 건, 이거 종이다. 주인의 뜻을 따르는 것이 자유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내 삶의 주인 누구십니까? 나라면 주의 말씀 따를 필요가 없어요. 그건 신앙인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증거하며 우리의 삶이란다면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 주의 의지가 내 의지가 되고 주의 말씀이 내 말씀에 나를 향한 말씀이 되고 주인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회고했다는 겁니다. 내가 일생을 되돌아보니 세 가지의 귀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 하나가 뭐냐? 내 마음,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마음만 먹은 대로 안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 마음대로 먹은 대로 안 되고요, 내 삶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욕은 자꾸만 작아지고 안 되는 것이 많아짐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마음대로 살았고 마음대로 살았다면 오늘 여기에 계셨을까요? 하나님 찾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셨을까요? 여러분 인간의 절대 절망을 느끼지 않고는 하나님을 찾지 못해요. 죽음의 끝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뭐예요? 죽음의 문제는 내가 해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더라. 또 하나, 하나님이 당신 마음대로 해가시더라. 당신 뜻 가운데로. 때로는 것이 이해 안 되고 정무지 납득이 안 되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멀리 느낄 때가 있지만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종국적으로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경험하게 되더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만큼 행복이 있고 성공이 있더라. 하나님을 따르는 만큼 내게 자유하면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종입니다. 내게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만족이요 여기 행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오늘도 주의 전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 제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어떤 믿음이요?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믿음, 주님 앞에 점점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신실하고 진실한 믿음 속에 생명의 역사를 움트는 믿음, 그리고 충성스럽게 주의 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그것이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내 삶의 자리에서 내게 주신 귀한 것들을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충성된 자의 믿음의 모습. 오늘 그 믿음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뭐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넘어서서 말이에요, 더하여 주시는 축복과 더불어 우리의 삶 속에 뭐가 누려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 의와 희락과 화평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사무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진실된 믿음 되게 하여 주시며 충성스러운 믿음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 의와 희락과 화평의 삶을 누리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